아 진짜 몇 킬로를 버리는 거고. 아 안녕하세요. 커빙 보스테이 지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로스팅의 끝판왕 튜토리얼입니다. 제가 커피를 업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게 참으로 커피를 배우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알려주는 데도 없고 자격증을 따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의 끝판왕이 로스팅입니다. 로스팅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연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스팅으로 뭔가 극적으로 어떤 맛의 스펙트럼이나 새로운 맛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로스팅은 마이너스의 미학입니다. 커피에 있어서 향이라는 건요, 초반에 결정되어 있고 거기서 줄여나가며 새로운 향들은 생두에 있고 그 향들이 줄어나가면서 로스팅 향을 덮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로스팅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극적으로 뭔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에 부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안 해본 것에, 사람들은 안 해본 것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로스팅을 해서 저 사람이 로스팅을 조금만 잘하면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납품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게 제일 무서워요. 로스팅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대체로 주장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볶으면은 뭐 단맛이 더 살아날 것이고 어떻게 볶으면은 뭐 어떤 향들이 강조가 될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로스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로스팅은 그런 게 아니고 마이너스의 미학입니다. 점점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로스팅 기술이라는 건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차라리 이런 거예요. 속을 덜 익힐까 아니면 속을 덜 익힐까,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잘못되지 않는 것 추출의 끝판왕 컨텐츠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었죠. 커피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못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씩 늘여나가고, 극적인 어떤 기적의 맛을 내는 것보다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로스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하면은 그러겠죠. 똑같이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로스팅에 샘플을 보내고 샘플을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제품이 갔을 때 사람들이 아 샘플이랑 다르다고, 내가 먹던 커피 맛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색깔 보면서 막 로스팅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결국에 세상에 똑같은 로스팅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스팅을 똑같이 해도요, 생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출하는 환경도 아무리 똑같이 해도 그날그날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맛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항상 그 옛날에 먹었던 똑같은 맛을 원하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더 나은 맛을 찾거나 아니면은 지금 환경에서 좋은 쪽으로 나갈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커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팅의 끝판왕 컨텐츠는요, 정말로 제가 4년간 배워왔던 것, 제가 깨우쳐왔던 것들을 가감없이 공개해드릴 겁니다. 아 정말 아깝기도 해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공개하는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고, 뭐 얄팍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했던 말인데 자기들이 이제 했던 말인 것처럼 하고 자기들 교육 컨텐츠에 넣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전까지 그런 게 많았어요. 분명히 이건 내가 만들었던 어떤 사고방식인데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사세요. 괜찮습니다. 이 컨텐츠를 이렇게 공개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커피 지식을 높이는 거예요. 한국인의, 한국 바리스타의, 한국 로스터의 전체적인 커피 지식의 수준, 커피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제가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료 컨텐츠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커피의 컨텐츠는 항상 그렇지만 완전 오픈소스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다만 여러분의 양심에 조금의 뭔가가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 정도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느끼는 게 이제 플랫폼, 생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 생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좋은 생도를 이제 함께 구매하고 나누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었지만, 여기, 요 사이트입니다. 만들었지만, 생도 몇 가지를 주어지고, 어떤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의 목적은 제가 뭐 로스팅의 끝판왕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제가 뭐 로스팅을 그렇게까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기라고 할 만한 것들, 세계의 많은 로스터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터득한 어떤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판왕이라 하지만 그냥 제 자극성 멘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이제 다음 세대들, 다음 후배들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내가 가진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고요. 로스팅의 끝판왕 컨텐츠는 구성이 총 9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말 길죠. 대장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장정이에요. 1에서 9장까지 있고 첫 번째 장이 로스팅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제가 겪어왔던 거. 이때까지 이제 되게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로스팅을 잘한다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에티오피아 잘 볶으려면 어떡해요, 콜롬비아 잘 볶으려면 어떡해요, 이런 것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부터가 좀 잘못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로스팅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고찰. 왜냐하면 그 목적지를 잘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로스팅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고찰. 두 번째가 이제 로스팅에 사용되는 열에 대해서 많이 볼 거예요. 단순하게 뭐 전도열, 복사열, 뭐 대류열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 더해서 뭐 좀 접목시킬 만한 실질적인 것들도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역학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넣어가면서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대류열은 뭐 공기에 대한 거다, 뭐 전도열은 드럼이랑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거에 더해서 복합적으로 로스터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쓰려면 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딥하게 가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컨텐츠가 로스팅 머신들에 대한 비교인데요.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좀 유명한 로스터들을 비교하는 컨텐츠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글을 하나 써보고 싶긴 한데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스팅기를 파악할 때 어떤 부분으로 파악하면 될지, 교반 날개에 대한 얘기, 아니면 센서에 대한 얘기, 드럼의 재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로스팅 머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제대로 된 이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번째 강에서 이제 로스팅 커브,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의 허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ROR에 대한 얘기, DTR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그 장에서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다 이제 요 영상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로스터들이 대화할 수도 있고 로스터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을 보고 프로파일을 막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커피 업계에서 좀 했다 그러면 스칼라우를 모를 수가 없죠. 스칼라우가 주장하는 로스팅 컴패니언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고 발전된 개념, 제가 최근에 또 스칼라우의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스칼라우의 이론, 발전된 이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건드려 볼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 로스팅 디펙트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롤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롤링이라는 머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실험이었는데요. 꽤나 유의한 의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강의가 6장이 될 겁니다. 크래쉬 그리고 플릭 같은 부분, 그 부분을 이제 함께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제가 개발한 건데 그라데이션 로스팅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속을 익히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 배전도별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라데이션 로스팅은 그게 이제 7장이고 8장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8장이 노르딕 로스팅. 제가 한 6개월 동안 노르딕 로스팅에 대한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얻어낸 얘기들, 실제로 이제 노르딕의 로스터, 노르딕 어프로치, 팀인들보가 수장의 노르딕 어프로치에서 얻은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로스팅 프랙틱스입니다. 9장인데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질문 같은 거 받았는데 꽤나 많은 질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추럴 워시드 어떻게 다르게 볶아야 되나, 큰 사이즈의 비는 이제 어떻게 볶아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로스팅 튜토리얼을 올리고 이제 언제 본 강의를 올리냐고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스팅이라는 분야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연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스터가 아니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좀 서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정도를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알고 내가 어디까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면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파악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커빙포스트 유튜브를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을 오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청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반응을 보면서 제가 또 더 다양한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 다음 영상은 커핑의 끝판왕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